민구 씨? 뭐 하러 가요? 김민구입니다. 김민구. 김민구. 별로 안 무슨 무슨 느낌? 아직 없어요. 아파서 뭐. 지난번에? 아, 이거 진짜 뭐 하나 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조금 긴장돼요. 아, 네. 어머, 상담받네. 네. 뭐 요새 좀 달라진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? 아, 혹시 눈썹 네. 트렌드를 물어보시는 건가요? 네네. 눈썹. 아, 오빠도 했잖아, 눈썹 문신. 나 했어. 프랑스에도 이렇게 남자들도 눈썹 문신 받나? 보통 눈썹 안 해요. 그 메이크업 타투 안 해요. 보통 여자들 가끔 해요. 아. 하지만 남자들 안 해요. 그리고 우리는 보통 프랑스에서 남자들 속눈썹 엄청 많아요. 눈썹이 원래 네. 많으니까. 그거 큰 거예요. 그래서 털 빼요. 아, 오히려 하지만 털을 안 빼는 거야? 네네. 아, 아니면 안 걸어요. 오. 그래서 이거 달라요. 또 달라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타투 밀어버리고 문신하는 거예요? 아니, 털은 그대로 그 위에다가.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. 요즘 유행이에요. 디자인을 위한 정리를 살짝 할게요. 안 아파요? 아, 디자인만 그래. 아, 일단 그리는 것 같은데. 오, 끝났습니다. 벌써? 되게 금방이구나. 오, 친하게 됐네요. 또 멋있다. 이거 나요. 짱구 아니야? 짱구? 짱구 같아요. 저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. 오. 여기 봐봐. 눈 감아. 다시. 열어. 감아. 열어. 이렇게. 잘했어. 대칭이 맞지? 어. 아, 잘 됐네. 딱 맞게. 그치, 비대칭도 교정하고. 오케이. 잘했어. 야. 근데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문신하라 그러면 되게 용기도 못 냈을걸요? 상상도 못했죠. 왜냐면 그쵸? 이제 우리 옛날에 어머님 세대의 그 눈썹 문신이 기억나서 맞아. 나는 이 파랗게 이렇게 지워지는 게 국제 아내분들, 남편 눈썹 문신한 분들 혹시 네, 있을까요? 제 남편, 네. 1년. 됐어요. 서울면도 했어요. 아니, 우리 남편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남편 문신 안 했거든요? 근데 제가 쓰는 아이브로우 펜이 볼 때마다 작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 했는데 남편이 원래 쓰는 거예요. 진짜 문신 거기 갈기를 좀 추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, 정말.